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다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 확인해 볼 건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름을 봤는데 이 기업의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거 어떤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텔라닥.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름이 아니고 외국 이름이니까 한국이었으면은 뭔가 6개 관련주인데 죄송합니다. 텔라다 이제 뭔가 바이오 제약 쪽 관련된 회사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컨센서스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텔라닥 헬스는 매수 의견이 43%, 보유 의견이 52%로 아직 이제 매도 의견 4%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연초 이후에 9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매수에서 이제 보유 의견으로 조금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매도 의견이 4% 불과한 전반적으로 이제 보유와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종목인데 텔라닥은 그럼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텔라닥 헬스는 원격 의료 업체입니다. 이전에는 전화로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점점 더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 의료 접촉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병의원에서의 추가 감염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전국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텔라닥은 전화, 화상통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1위 업체입니다. 수익원을 보면 19년 기준으로 회사 매출의 84%가 구독료, 16%가 이용료인데요. 구독료는 기업 고객이 대부분 지불하는 금액으로 고객사의 임직원들에게 건당 또 이제 이후에 이용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나 정신 상담 등의 DTC 서비스 확대로 기업 회원과 별개로 개인 가입의 증가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전체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과 이용 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단기적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텔라닥의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원격 의료 이쪽에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격 의료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네. 시간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데요.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방이나 관리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병의원을 꼭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원격 의료를 좋아하고 또 이 장점이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은 바로 의료비 지출 감소인데요. 원격 의료를 통하면 개인들은 병의원 방문에 따르는 교통비가 줄고 의료진 한 명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 1인당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특히나 미국에서 이런 원격 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쉬운데요. 이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40배 이상으로 물리적으로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또 임상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이 1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80세 이하로 낮은데요. 따라서 시공간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원격 의료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 의료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좀 확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원격 의료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나 이해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규제가 지속되어 왔고 또 이것이 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해온 미국에서도 여전히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인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주마다 허용 여부나 보험 보장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디지털화나 스마트화가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료 부문에서도 원격 의료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규제를 완화하고 또 그 장점과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텔라닥 헬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1위 의료 서비스 업체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3월 13일에 텔라닥 헬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전역에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또 연방의료보험제도에도 지원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동사 CEO도 지난 3월 8일에서 14일 주간 동안에만 서비스 이용자가 10만 명을 기록했고 전주 대비 50%나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인데요. 미국 대기업의 99%가 회사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또 텔라닥 헬스의 가입자들을 보면은 지속해서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나 개인 고객들의 가입과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새롭게 더, 그러니까 원래도 계속해서 이 원격 의료 시장은 예전부터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갈구하는 그런 시장이 더 확대가 되는 가운데 있어서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빠르게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앞으로 원격 의료의 전국적 허용이 아예 입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텔라닥 헬스에 대한 성장 전망이 밝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아직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월 포워드 PSR을 보면 한 15배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 17배에 근접한 점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텔라닥이 지금은 굉장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적 부분에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오늘 원격 의료 관련된 텔라닥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남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